만나. 아, 컨비니언스 스토어. 어, 안녕하세요. 아, I feel better. 그, 예. 컨비니언스 스토어.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은 호치민 일본인 거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 허구한 날 먹는 쌀국수에 질려서 볶음밥을 사러 왔어. 그런데 내가 방문하기 전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던 이곳은 내가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지. 그런데 내가 아까 바에서 나올 때부터 내 뒤를 졸졸 따라오던 두 여자는 살 곳도 없으면서 무의식 중에 나를 따라 이곳까지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막상 내 앞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쑥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몸둘 바를 모르는 눈치야. 은곡이라는 여자애는 내가 볶음밥을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탈리아의 빗장 소비처럼 냉장고를 막고는 나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켰어.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고르는 척하면서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그녀.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배고픈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 아, 나이씨. 이럴 바에 차라리 연락처 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될 것을. 아우.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음료수 코너에서 나의 동선을 차단하며 대기 중이던 응우에는 기다림에 지쳐서 위병소를 내팽개치고 본진으로 철수해왔어. 그들은 내가 왕기초 베트남어 회화를 30페이지나 마스터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노골적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 그녀들이 끈적끈적한 대화를 나누던 말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고 나도 빨리 볶음밥 좀 사서 나갈 수 있게 자리 좀 비켜주길 바랄 뿐이었지. 하지만 기다림에 지친 나는 결국 다른 메뉴를 먹기로 결정하였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수향이 가득한 컵라면 코너로 향하게 된 거야. 마치 한국의 GS 편의점에 있는 듯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의 진열대. 하지만 맥주 4캔에 11,000원의 행사는 없는 듯해. 또한 정체 모를 컵라면을 둘러보니 마땅히 먹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았고 결국 최후의 보루인 냉동식품 코너로 향하고 말았지. 군 시절 경계근무를 끝내고 꽁꽁 얼은 손을 비벼가며 먹던 냉동만두. 베트남에서 옛 시절을 추억하며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행히도 냉동실에는 평소 즐겨 먹던 비비고가 눈에 띄었고 한국보다 다소 가격대가 높았지만 입맛을 다지며 집어들었지. 비비고 만두를 골랐지만 여전히 볶음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쌀밥류가 진열된 냉장고로 향한 미노스. 결국 내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두 소녀는 여전히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나의 동태를 살폈어. 이미 이 자리에서만 5분을 넘게 버티고 서 있는 그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바에 압력솥에 밥을 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하지만 현재 묵고 있는 5성급 호텔엔 조리 도구가 없기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이런 난관에 봉착한 것이지. 결국 쌀밥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폐잔병처럼 돌아서는 미노스. 그런데 내가 돌아서자 갑자기 그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가는 길에 컵라면도 하나 집었는데
혹시라도 밤에 공부하다 출출할 때 먹을 예정이야. 겉에는 한국의 맛이라 써있지만 라이 다이안, 즉 한국과 베트남 혼혈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가격에도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었지. 어차피 맛은 거기서 거기일 테니 아무거나 집어들었고, 뒤에서 뭐라 소리쳤지만 무시하며 카운터로 향했지. 내가 물건을 내려놓자 그녀들은 절박한 소리를 내질렀고, 나는 너무 배가 고팠기에 한시라도 빨리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구매한 냉동만두는 프라이팬에서 구워 먹어야 한다며 전자레인지에 데워달라는 부탁에 점원은 나를 황당하게 바라보았지. 다시 볶음밥을 사러 가려는데 마치 모두 예상이라도 한 듯 그들은 각자의 손에 3인분용 식량을 든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 중 다소 비중이 무거운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겠냐며 얼굴을 붉히고 말아야지. 하지만 식사를 핑계로 나를 초대한 그녀들의 속셈이 뭔지 알기에 아직까지 쓰리썸은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씩 불안해졌어. 그녀들이 내 식량까지 계산하는 거라 잠자코 있었지만 나랑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저러니 은근 빈정이 상하더라고. 과거부터 모계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매우 높은 베트남. 이것이 사회주의, 민족주의와 콜라보되면서 여성의 자존심이 매우 높은 편이야. 이렇듯 베트남 여성들의 입김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인 나까지 마음대로 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기에 소리쳤지. 아니 씨,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도대체 둘이 뭐라는 거야? 난 장갑 안 쓰고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아, 짜증나게.